네, 안녕하십니까? 오석근입니다. 오늘은 신청해 주신 분이 세분 정도 계세요. 이태봉 선생님, 그리고 헤이주도 신청하신 분은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어요. 네. 그 다음에 수은이라는 분이 했어요. 수은이죠. 수은이조라고 이렇게 이니셜 했는 그분이 해줬고. 근데 헤이주드를 제가 할 텐데 워렌힐식 말고 그냥 비틀즈 그 악보를 보고 할게요. 오늘 워렌힐 거는 제가 고음 포옥타브 레 같은 게 잘 안 됩니다. 자신이 없어서 그건 안 하고요. 제가 지금 한 7, 8곡인데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. 15분에 시작한 거고, 자, 먼 훗날부터 하겠습니다. 최완규 씨 노래. 테너 G7을 했어요. 남자 키에서 2키 올렸습니다. 뭐 소프트한 곡이 아니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울부짖는 데가 멋있어가지고 좋습니다.
물싹 줄여서 끝냈습니다. 이렇게도 끝내시는 분들 줄이고, 그다음에 낭만 이태봉 선생님 같이 두 곡을 신청하셨네요. 네. 낭만에 대하여를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거든요. 탱고 버전이 있고 낭만에 대하여를 탱고 버전이 있고 또 탱고 버전 아닌 게 있던데? 잠깐만요. 이게 태벽호 씨가 낭만에 대한 거지. 탱고 버전 아닌 것도 멋있던데. 라오나 씨 건가 그럼? 낭만에 대하여를 태벽호 씨가 태벽호 씨가. 탱고 버전 있고 기타 버전인가 뭐 하나 있던데. 그것도 괜찮은데. 이거는 탱고입니다. 오리지널. 좀 떼드리겠습니다. 버전 틀린 걸로 한번 해볼까요? 라무나 씨 거던가? 어우 이거 모르겠네. 이거. 아 이게 라무나 씨가 다시 리메이크한 거네. 라무나 씨라고 써 있네요. 아 이거는 또 맛이 틀려요.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1절 끊었습니다. 2절 안 하고 맛이 뭐 탱고 원 탱고인데
독단적으로 기타만 반주해가지고 슬로우 고고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그냥 경음악만 들을 수 있게끔 그 다시 편곡해서 온 거죠. 멜로디는 똑같지만 그렇게 편곡 차이가 음악을 이렇게 좌우로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탱고 짜라짜짜라짜짜 그 춤추는 느낌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. 그냥 깔아지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착잡한 그 심적으로 연주하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. 아, 그 다음에 이게 헤이 주드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내가 헤이 주드는 해보려고 했었는데 레도 안 나고 안 되더라고요. 그거 제대로 해야지 뭐 오랜 일 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비틀즈 거로 할게. 그 좀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예. 피스도 조금. 고음이 조금 잘 나게끔 잘 나는 피스로 조금 바꿨어요. 이제 배풀이 조금 높은 걸로. 아유, 틀릴 거 자신 없는데. 자신이 없죠.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게 합니다. 해야 될 것 같게 하는 거죠. 아주 안 할 수는 없잖아. 자, 이걸 제가 분명히 이걸 신청하셨으면은 헤이주드 거를 신청하신 거는 사실입니다. 근데 제가 헤이주드 그 소화를 못해요.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 가도 못할 것 같아. 내가 손도 느리고 악보 독해력도 그렇게 안 좋아서요. 그걸 못할 것 같아요. 헤이주드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헤이 저기지. 저 비틀즈 걸로 헤이 주드. 자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남자 키가 E 플랫이네. 남자 키가 E 플랫이면 이거 F로 온 건데. 남자가 F플랫이면 엘토 키를 놓고. 야, 남자 키. 쿠쿠쿠쿠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남자 키에서 올린단 말이지. 남자 키에서 올려서 하이 베플로 적용한다는 얘기지. 아,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그냥 남자 키로 할게요. 아닌데. 아유, 일단 해보자. 키는 오렌지 키로 그냥 해보겠습니다. 헤이주드 할게요. 아유, 미안합니다.
이거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? 아유, 일단 했긴 했는데요. 이거 신청하신 분, 제가 성함도 잊어버리고 죄송합니다. 그냥, 우리는 그런 걸 소화를 못 시키죠. 대학교 안 나오고 그랬으면 못 해. 사실 우리 나이에는 사실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좀 나이가 먹었다는 게 핑계 되는 거니까. 신청하신 분이 조금만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어. 이쁘게 봐달라. 이쁘게 봐. 자, 비련이라고 조용필 씨 노래가 있습니다. 비련. 비련하고 비련 단축키 누르고 비련 잠깐만요. 비련 비련 조용필 있네 있네 조용필 쉽게 있네. 비련 처음 해보는데. 자, 남자 키가 A마이너죠? 그럼 그냥 G마이너로 하겠습니다. 한 키가 낮으니까. 자, 비련 내겠습니다. 순이조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많이 했던 거겠습니다. 아유, 처음 해본 거니까 이거 신청하신 분도 또 저를 봐주세요. 61 되신 분부터 81까지 제가 중간 71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오바 되시고 모자르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저를 좀 봐주세요. 와 이거 오늘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이거 다 이거 처음 해보는 걸 아주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멍해 다음에 잊혀진 사람 멍해 사랑의 길로 예서서 그거 아닌가? 그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하겠습니다. 멍해 김소희 씨 거 조금 전주 짧게 하겠습니다. 남자가 D마이너면 C마이너 하죠 뭐. 잊혀진 사랑인가? 그것도 조영필 씨 노래 거죠? 잊혀진 사랑 조영필 씨 거 이거죠? 있습니다. 요거는 테너로 하겠습니다. 지금 30분 조금 안 남았죠. 자 우왕좌왕 많이 틀리고 아이고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. 이런 날도 있어야지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뭐 암 놓고 내가 뭐 허락받고 틀리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좀 하루 좀 봐주세요. 갑자기 안 해본 거 막 허굴러 그러니까 아유 좀 뭐 그렇네.
잊혀진 사랑 조용필 씨 거가 전주 짧게 놓겠습니다. 남자 키가 C마이너, D마이너, D마이너 해도 되죠 뭐. 반키만 올리죠 뭐. 아, 반키만 올려, 반키만 올려. 그리워서? 그리워서 잠깐만요. 그리워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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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. 아 정용화 씨 건가 봐. 정용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? 그거 저 OST 곡인가 본데요. 예, 그리워서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워서 이거 테너로 해드리죠 뭐. 남자키, 남자키 B플랫 그만 한 키만 올려볼까요? 예, C키로 하겠습니다. 아우 이것도 처음 오는 거라 또 낯선. 아우 이거 틀려도 해야 되나 이제?
35 하나만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거짓말을 신청하셨네. 거짓말 조항도 쉽고 거짓말 하겠습니다. 거짓말 조항요 거짓말 남자가 남자지만 지마이나 편하겠는데요? 좀 저도 손이 좀 편하고 여자께서 하나 내리고 지마이나 하겠습니다.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조금 난 뭐 엉망으로 됐어요. 엉터리로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다시 녹음해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.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연습해 갖고 올리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